예, 결산을 상정하는 순서입니다. 김태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. 예. 소위가 구성이 되는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참 착잡한 생각도 들고 또 지난 그 회의 때이 소위를 구성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그 소위 구성을 안고 부동산 3법을 이런 소위에서 논의하는 이런 그 국회법 이 절차도 무시하고 3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오늘 소위를 구성하는데 오늘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그어 여당의 지금 소위원장을 맡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이 사과나 아니면은 그 유감의 표시도 않고 이 국회가 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볼때참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다. 정말로 뻔뻔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자자자자 뭘 함부로 해! 뭘 함부로 하는데 이 사람아! 자자자자자 무슨 태도로 이 사람아! 잘못됐으면 자 잘못됐다고 유감의 표시라도 하고 가는 게 서로를 존중하는 거지! 상호간에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뭘 말씀해 이 사람아! 자 상호간에 존중해 주십시오. 그렇게 당신이 진짜 뻔뻔한 사람이야. 어? 내가 같이 한 10여 년 같이 있으면 진짜 뻔뻔한 사람이야. 염치도 없고. 두 분의 김 기본 의원님. 유감의 표시를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서로 그러면서 미래를 가는 게 진정한. 자, 김경엽 의원님 뭐야? 자제해 말 다시 주십시오. 한번 해봐. 김태웅 의원님 자제해 주십시오. 자, 뻔뻔하기는 두뭘 분의 김 뻔뻔해? 의원님. 누가 뻔뻔한데? 자, 자제해 네? 주시고. 입이 말 그따위로 할래? 뭘 정리합니다. 주시게? 어린 것이 말이야. 두분좀 나가서 다투세요, 그럼. 자, 김경엽 위원님. 지금 김태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중입니다. 그게 기본 아니야? 어? 절차를 밟지 않고 늦게 됐으면은 자, 어? 좀 빨리. 사과하는 게 기본 아니야? 김경엽 위원님. 뭐? 기본 아니야 이게? 김경엽 위원님. 국민의 양아치를 하는 짓을 누가 국민의 양아치인데 당신이 국민의 양아치야? 뭐해? 잠시 좀 화장실이라도 좀 다녀오십시오. 네. 자, 김태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이어서 하십시오. 자, 저런 거 아니! 저런 거 아니! 김태흠 의원님, 김경엽 의원님. 다음으로 결산을 상정하는 순서. 어린 것이 말이야. 어린 것이 말이야. 어린 것이 말이야.